메르트 자커 한 번도 경험 못한 상황 맞이한 외질 안타깝다 위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 소속 아스널 FC의 유스 아카데미 감독을 지내고 있는 페어 메르트 자커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전 동료 메수트 외질의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근 메르트 자커는 독일 팟캐스트 클릭 앤 러시에 출연해 옛 동료인 외질이 안타깝다고 동정했다. 그는 외질은 나와 독일 프로축구 1부 리그 분데스리가 소속 SV 베르더 브레멘, 아스널, 그리고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총 3개의 팀에서 함께 지낸 유일한 선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외질은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다. 어쩌면 외질의 인생 목표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질은 여전히 축구를 즐긴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외질이 커리어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해서 안타깝다라고 위로를 전했다. 앞서 외질은 지난 3월 8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FC와 열린 EPL 경기에 선발 출전한 이후 경기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선수 명단에서도 제외되며 팀 내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그에게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라며 하지만 구단에는 규칙이 존재한다라고 털어놓았다. 외질의 상황에 대해 과거 아스널에서 활약한 바 있는 솔 캠벨은 외질이 앞으로 아스널 유니폼을 입고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캠벨은 외질이 이번 2020시에서 2021 시즌 활약할 가능성은 없다라며 그가 구단에 반기를 든 사례들이 있어 복귀할 여지가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6일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는 미드필더 메수트 웨질은 아스널의 팀 마스코트인 거너사우르스 인형을 쓰고 일했던 직원 제리 퀴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이 그의 임금을 부담하고 싶다고 구단에 제안한 바 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이메일 주소